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한탄강 부인은 자리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거, 이것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이만큼. 한탄강에서 고기 잡고 매운탕 끓이는 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일로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일으킨 셈입니다. 어부의 아내이자 엄마 원종분 씨, 남편에게 매운탕 끓이는 법을 배웠답니다. 매운탕의 비법은 뭐니 뭐니 해도 고추장이죠. 고추장 담근 거예요. 스무 살 때 시집 와서 스무 살 때 배워가지고 해마다 꼭 담갔어요.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동네 시어머니들. 시어머니들한테 배웠죠, 동네 시어머니들. 남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집 저 집 거 남의 걸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린 꼬창이 없으니까. 근데 그 매운탕을 이 집 저 집 걸 끓여 먹어보면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매운탕 맛을 터득을 좀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집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여기 오자마자 제가 부탁을 했죠. 나는 꼬창 된장이 꼭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꼭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오자마자 누인네들한테 그걸 먼저 배운 거예요. 서울에서 만난 남편이 고향 연천으로 가자고 했을 때 두 말 없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진짜 먼지가 수북수북하게 있고 초가집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으로 꼭 시집을 와야겠구나 그때 결심을 했죠. 그런 집도 있구나 처음 느꼈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와서. 그때 당시는 내 어린 나이에 좀 안쓰러움이 더 많지 않았을까. 어리지만은 내가 꼭 저 집에 가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절마다 한탄강에서 잡은 고기에 수제 고추장으로 얼큰하게 끓여낸 민물 매운탕. 비리지 않고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거친 물살을 거스리며 사는 한탄강 민물고기는 특히 육질이 쫀득하고 고소해 매운탕 좀 먹어본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어디 매운탕 맛 좀 볼까요? 짱입니다요. 맛있어요. 어렸을 때 물고기 잡아서 엄마가 끓여주던 맛. 맛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맛있네. 부드럽고 진짜. 전망 좋은 매운탕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입니다. 매일 한탄강에서 고기 잡는 일 말고도 집 근처 밭이며 논이며 해야 할 농사일이 지천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인생, 가끔은 쉬어가기도 합니다. 이거 내가 가지 따고 자기 먹으라고 사과도 따왔어. 그래요? 아, 내가 당신 생각을 위해서 이쁜 사과, 뭐 미니 사과 하나 따왔어. 먹어봐. 고마워요. 맛있을 거야. 맛있네. 무뚝뚝한 남편이 웬일이래요? 관리하는 약을 안 줘서지. 작은 일에도 웃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안 주고 이만큼 키웠으면 됐지. 어쨌든 고마워요. 아버님께서 되게 잘해주시나 봐요. 엄청 잘해줘요. 속 안 시키면 잘해주는 거지. 자기 속 안 시키면 잘해주는 거예요. 제일 좋았었던데요. 글쎄요. 그거는 이 땅 장만해서 집을 졌을 때, 내 땅에 집이 생겼을 때.
아, 그때가 가장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뭉클한 게 없이 살다가 이 땅 사서 집 졌을 때. 여기 한탄강은 나한테는 진짜 어머니 같은 품. 저한테는 진짜 그래요. 그 뭐 왜냐하면 항상 의지를 내가 한탄강을 의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품이죠. 오래오래 한탄강 그 넓은 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